한국과 탄자니아 간 협력의 상징이 완공됐다. 한국은 탄자니아의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의 건설교통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탄자니아에 풀리지 못한 숙제였던 도시 다르에스살람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준 한국 건설사에 하염없이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탄자니아의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유일하게 탄자니아와의 약속을 지킨 나라, 한국의 걸작이라 불리고 있는 뉴셀린더 교량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전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건설사가 뉴셀린더 교량이 완공시킨 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나라의 건설사업 하나를 마친 일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측에서 대한민국에 경의까지 표하며 무한한 감사를 보내고 있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탄자니아는 어느 아프리카 국가와 다르지 않게 건설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고 또 선진국과의 약속에서 배신을 당했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이죠. 일례로 2017년에는 탄자니아가 자신들의 약한 국력과 미약한 기술력으로 인해 서러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탄자니아는 역사 이래로 늘 크나큰 문제로 여겨져 왔던 물 부족과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자국의 남부 지역에 댐을 건설하려고 했었죠. 탄자니아 측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인력을 동원해 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계획이 공개되자 탄자니아는 전 세계의 환경보호단체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탄자니아는 생태학적으로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설을 진행하면 안 될 것이다. 세계자연기금,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탄자니아의 댐 건설 계획을 접하는 즉시 탄자니아의 생태계 책임론을 떠안기며 댐 건설을 완고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자국의 발전이 시급했던 탄자니아 측에서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자 이와 같은 환경단체들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이유를 들며 한층 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자니아는 댐 하류에서 살고 있는 2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려고 한다.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할 세계 유산 지역을 망치려는 탄자니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들로 인해 탄자니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건 물론 정부의 야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자국민들까지 희생시키는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탄자니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탄자니아 정부의 댐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까지 일어나게 됐고 결국 탄자니아는 지금까지도 댐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죠. 여전히 자국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탄자니아는 인근의 우간다와 잠비아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머물러 있고 탄자니아 정부는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설난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들 중 하나인데요.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천혜의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세계 환경단체의 시선을 몰아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세계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건 사실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이를 타파하고자 선진국의 기술력을 빌리려고 해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할 능력이 없어 결국엔 건설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곤 합니다. 앞선 탄자니아의 댐 건설은 이와 같은 수순을 그대로 밟은 것인데요. 그러나 탄자니아 정부는 세계의 극빈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자국의 발전까지 포기할 수 없었고 오랜 고민 끝에 2021년 9월 중국의 손을 잡고 자국의 새로운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탄자니아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으며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철도 공사를 중국에 맡겼죠. 중국이 맡은 사업은 탄자니아의 최대 경제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서부터 인접한 국가들을 잇는 2,561km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였고 탄자니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적합한 표준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 라며 간절한 부탁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역시 탄자니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진 못했습니다. 당시 탄자니아의 건설 사업에 뛰어든 중국 토목 공정 집단과 중국 철도공사가 곧장 투명성 문제에 부딪혀 사업에 큰 걸림돌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끝난 것인가? 흑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마술을 뻗치는 중국. 세계은행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전부터 일대일로를 주창하며 세계의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준다는 명목하에 타국을 현대적 식민지로 만들곤 했던 중국의 만행이
철도 건설 사업 시행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낱낱이 까발려졌고 그 중에는 사업의 주체 중 하나인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의 자금 문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자국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대출받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인프라를 건설해주겠다며 장담한 사업의 실상은 벼룩의 간 빼먹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체적인 댐 건설은 기술력 부족으로 타국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시도는 투명성 문제로 벽에 부딪힌 탄자니아.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게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을 전해주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역시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탄자니아의 가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앞서 중국이 손을 대려고 했던 탄자니아의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이 포함된 음사산이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발전되지 않아 늘상 발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고초를 겪던 탄자니아에 우리나라는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도움을 건네며 탄자니아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왕복 4차로 교량을 건설해주고자 나섰습니다. 이미 숱한 시련들로 자국 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탄자니아는 한국의 도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텐데요. 그러나 그들이 잡은 한국의 손은 지푸라기가 아닌 굵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건 물론 대통령까지 나선 사업 시작 두 달 만에 세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중국과는 다른 신뢰성을 갖춘 한국은 계약을 체결한 지 채 4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웅장한 다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저는 새로운 다리를 보기 위해 밤을 새서 왔어요. 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규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현지 매체에서는 뉴셀린더 교량을 본 현지인들의 찬사가 줄을 잇는 가운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또 한 번 해냈다. 이제 한국은 부인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정말 위대한 한국이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저런 다리를 만들 수 있느냐? 라는 전 세계의 극찬이 줄을 잇고 있죠. 교량이 완성되어 갈 무렵 지난해 10월 3일에 탄자니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신이 대한민국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개천절을 축하하는 장문의 글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교량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단한 신뢰감이 생긴 탄자니아에서는 앞서 기술력 부족으로 추진조차 하지 못했던 댐 건설에 한국의 자문을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 도저히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의 삶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데요. 앞선 개천절 축하글에서 탄자니아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무궁한 평화와 무궁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라며 깊은 인연을 이어가길 부탁한 탄자니아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는 변화 속에 진화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따뜻한 결정이 전 세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우리나라에서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밝힌 것인데요. 지난 1월부터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불안까지 겹쳤던 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많은 국민들과 함께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마다가스카르의 특성상 가뭄은 곧 심각한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온전치 않은 개발도상국이기에 이렇게 닥쳐온 기근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무수한 마다가스카르인들이 진흙과 흰개미까지 먹으며 현재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버티고 있지만 결국 식량난은 겨울에 이르러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했기에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에서는 현재 마다가스카르에 5세 이하의 영유아 13만 명이 심각한 영양 부족에 처해 있고 주민 130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세계 어떤 나라도 쉽사리 타국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뜻 선의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이에 세계 각지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며 이에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한국은 작년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녹록지 못해 팬데믹 사태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했던 마다가스카르에 3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분석 장비를 보내준 전례도 있었기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해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들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여러 방법들을 통해 무수한 나라들의 지원을 하며 선진국으로서의 따뜻한 지원을 몸소 보여왔습니다. 2015년부터 전 세계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리아 난민들 역시 우리나라의 지원을 여러 차례 받아왔죠. 시리아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호소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던 시리아 국민들은 내전을 피해 난민이 되어 오랜 시간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온갖 대륙을 떠돌아야 했는데, 이러한 시리아 난민을 마주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위기가 닥쳐 기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포와 외면에 더해 외국인들에 대한 극심한 혐오 감정마저 생겨나 이들을 천대하기 마련이었고, 이러한 소식은 외신들을 통해 한국에까지 전해져 목숨을 걸고 유럽에 도착했지만 멸시를 당하다 쫓겨나고만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로부터 도망친 뒤 어떠한 곳에도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시리아 난민들은 언제 생을 달리할지 모르는 방랑자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물론 국제사회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국 내의 반발이 심해 그들을 돕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그저 관조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뜻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외교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위기에 더해 이들이 맞이할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에 한국 정부는 동참하고자 한다며 작년에 총 1,3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에 이어 올해 3월에는 1,800만 불과 함께 쌀 3,000톤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식량, 식수, 보건,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리아에게는 정말이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손길을 건넨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현재 선진국들마저 도움 주기를 꺼려하는 세계의 어려움에 이해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과거 6.25 전쟁을 치른 후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려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인 만큼 우리가 겪어온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않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물질적,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은 국가들 중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한국으로 엮여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원을 광범위하게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단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도움에 더해 농업기술 전파, 기술 지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도 물심양면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조는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며 그들의 삶을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해준 여러 농업기술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빈곤과 기아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세네갈에 보급된 한국의 통일벼 이슬이와 사막에서도 자라는 한국산벼 아세미, 도저히 작물을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재래식 농업에 머물러 있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생산성을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로 이런 농작물들을 기를 수 있게 된 아프리카인들은 이에 감탄하며 말을 잇지 못하게 됐죠. 또한 농업기술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역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의료시설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말라리아, 에이즈, 간염 등의 질병으로 하루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위해 직접 여기에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에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끝없는 감사를 전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위기를 완전하게 극복하게 도와준 한국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한 것이죠.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 시스템마저 아날로그에 머무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남수단의 재건을 돕고 있는 한빛부대, 아프리카 소말리아역에 상주하며 평화를 지켜주는 청해부대를 파견해 군사적 안보에까지 기여를 하는 등 국가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에 거의 모든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UN에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선도적인 면모에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끝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공적 개발 원조에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 내부의 침투에 벼룩의 간을 빼먹듯 그렇게 기생충같이 열악한 나라들의 경제사정을 파탄내며 자신들의 이윤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성 있는 도움을 통해 연일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부분의 국토를 황폐화시켰던 6.25 전쟁까지 겪어야 했던 한국은 그렇게 세계 최빈국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후 한강의 기적과 함께 급속도의 기적같은 성장을 거두며 선진국 반열에 발을 올렸던 대한민국은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우리가 느꼈었던 그러한 희망들을 다시금 나누어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 한국인들의 노력이 그렇게 세계까지 퍼지며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